아니요, 미안. I'm really excited for this morning. 뭐에게? 아직 번역이 안 됐어? 아니요, 미안. 하. 러브는 정말 좋다니까. 우승 상품은 뭐야? 걱정하지 마. 이게 소프트웨어. 또 주작판 1회 굴리겠지. 애들 할로윈 코스튬 입었네. 귀엽네. 최대 4 피해를 입히고 발화와 마비를 가한다. 장비도 다 바뀌고요. 간단하군. 2층 턴마다 저거를 얻지만 뭔 소리야. 코스튬 귀엽네. 체력을 회복한다. 킹 레는 간 내 게임. 양초. 양초는 필요 없어. 아가 불린 코스튬 귀엽네. 이게 50%라는 뜻이구나. 한 번만 발동하면 끝인가? 카타나 세 번 사용 가능. 구급 상자 일라스틱 하트 반달 부적. 아, 뭐 제일 나아 보이는 건 구상인데. 심지어 한 칸짜리네. 독에 강합니다.
킬각이었구나. 킬차. 적들이 추가 체력을 얻습니다. 야, 50%는 좀 애반 것 같은데. 파리 코스튬에 파리새를 들고 있는 건가? 내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분장은 없어요. 아이고, 이게 두 번이 크네. 아무것도 없는데. 평소에 맨날 분장하니까. 가죽을 벗으면 코스튬에 넣을까? 견발 총 들고 가자. 카타나보다 낫네. 빠따 들고 있다. 빠따 너무 위협적인 무기 들고 있는 것 같은데? 하긴 주인공은 칼 들고 있구나. 그래서 뭐 대단히 세 보이는 무기 들고 있는 애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견발 총 한 발 돌고 있었어. 다음번에 회복 각도 나오겠다. 안 나오나? 나온다. 야, 방금 회복 두 번 떴는데 도중에 끝나지 않았어? 왜 여기 있는 거야? 파티에 초대받은 거 맞아? 어째서 아직도 여기에 있느냐? 쇠스랑. 쇠스랑이나 구상이 나을 것 같은데? 구상할까?
검가락 길만한 거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헷갈렸다. 극심한 소렌. 처럼 총 쏠 기회가 안 오네. 쟤 근데 치킨 코스프레 한 거야? 자식. 야 이거. 꽤 오만 기막히게 나오냐. 드디어 총 쏜다. 이거는 번역이 안 되는 걸까? 번역을 아니 나 밑에 눌렀는데 오호박 모든 상태 효과가 2배 악마 보노보노 이라는 불에 약합니다. 야 이것도 2배 됐네. 스토키 퓨리 주사위를 유령 주사위로 무작위로 선택된 주사위 하나를 다시 굴린다. 뭐 크게 손해는 아닌 것 같은데 좋은 거 아니? 좋은데? 세 번 발동되는구나. 분노가 두 개라서 놀랍다. 악마 불에 강합니다. 총 맞아라.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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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홀쭉해져죠. 쓸쓸한 아픈데
검을 채색으로. 그냥 무조건 이득 아니야? 딸기. 상위 후반. 저거 왜 이렇게 보도보도가 있냐. 와, 왜 이렇게 세냐? 하지만 회복해. 밥상 들어오는 거 장난 없네. 6. 하하하. 구상 보고 가야겠는데. 나이스. 서순 안 했으면 훨씬 더. 레벨업. 집행자의 도우기. 턴 시작 시 유령 주사위 두 개 획득. 유견발보다 도끼가 낫겠지. 아니면 그냥 강화나 할까? 어차피 힐 하려고 하면은 그냥 어차피 힐에 주사위 할 거면 탈피해 마비. 이게 마비만 깨면 됐다. 석과. 야, 아무리 봐도 호박인데. 코스프레 한 거구나. 썩은 호박 아닙니까? 다이어 울프는 고개 당합니다. 제 옷 입은 거 좀 봐. 저주 두 개나 있다. 저주 빼자. 저주 빼자.
저주 빼자. 나비간 캠. 약파랑 나비가 진짜 좋구나. 망치 피해 2증가. 망치 나가신다. 아하, 나비 두 개만 걸어도 돼. 고민한. 아무리 봐도 정마도사인데. 이걸까 헷갈린다. 아, 이거는 안 넣어보면 모르네. 이제 한다. 약파군 같은 거 있으면 너는 절대. 어우, 욕자비. 구급 상자가 효자형. 그대 망치 또 나왔네. 그만큼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채찍. 썩노스. 와, P66이라고? 언제 잡냐? 금방 잡으려고 해보겠다. 안갈죽. 세다. 가구일. 원 화상이 14개가 걸리냐.
조개 잠김. 다섯 개 마비. 나도 마비 좀 잘 걸고로 먹어야겠다. 최대 레벨 독배출. 오호박. 잠김 빙결 면역. 그 신세를 보고 싶어서 말이야. 해골색 다른 새는 거 봐. 14 발광. 여섯 개가 유령 주사위 돼서 마비만 잘 걸면 되겠는데. 전원 마비. 너무 쉬운데. 아, 뭐 전사는 연습 모드지. 주작판 돌려보자고. 랜 해볼. 스포츠카 빗자루로 바뀐 거다. 악마 좋아하는 거 광대. 애창곡 올스타를 불러. 던전에 온 이유.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괴롭히고 싶었어. 나쁜 놈. 난이도 갑자기 4개로 뛰는데? 한 개였는데? 중간 난이도 만들기도 싫었는데. 러특방 시간이 왔어.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야? 어서오세요. 벌레 물림. 여전히 장비가 쓰레기 같구만. 고개 강합니다. 말고 너 뭐지 이게? 자신에게 마비를 간다. 나한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역화 쓸 때 같이 쓰란 얘기지.
세상에. 너무 세게 맞는데. 이 전투에서 주사위 플러스 1. 1 피해를 입힙니다. 물총 오코스트 1피해를 입힌다. 제발 이러지 말자. 갑분사 추가 주사위를 돌려 써볼게. 리모콘 6이면 가젯을 무작위로. 괜찮네. 역파 가젯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감고 있어보죠. 총 찍찍 쏴대는 거다. 모든 주사위를 뒤집는다. 육강 렌치. 제대로 된 장비가 없군. 잡으면 레벨업이니까 호박을 아낄까? 리모콘 전기세직 둘 다 작아진다. 모두를 저주에 걸리게 한다. 뒤지기 또 나왔네. 장착 끝나? 상태였군. 마비. 알바. 저주. 죽는 거 아니야? 살려줘. 예. 아이 닐리리아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프렌하 한켄슈타인의 괴물. 아이고 무서워. 모든 주사위를 합친다.
처음 사용하지 않으면 에러가 난다. 아, 뭐야 이게. 개슬 뭔데. 마지막 주사위면 추가 데미지. 추가 주사위를 얻는다. 추가 주사위가 아니라 추가 턴이구만. 제발 원턴 킬 해버렸네. 귀엽다. 저기 저주 상태일 때 내야 돼. 강장자 투 에너미. 투 에너미. 양쪽 다 주사위를 하나 잃는다. 이러면은 뭘 없애지? 뒤집기를 빼놓을까? 이렇게 가자. 아니 고기를 밟고 있어? 그걸 밟으면 어떡하냐. 이게 그 포상인가요? 주사위 하나 곤란 한 개. 아 변화무쌍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 다음 턴이니까 별로겠다. 전기차 잭이 제일 필요없지. 깨진 유리. 적이 굴려 획득한 주사위만큼 피해를 입힌다. 주사위 많은 애랑 싸울 때 좋겠네. 강장제 같은 거 다 없애야지. 발가락기. 뭐 소리야 발가락기. 자신에게 두 배의 피해를 입힌다. 뒤집기 덱을 갈 거면은 이거를 남겨놓는 게 좋겠지. 이렇게 가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잡히면은 하나 버려야 되는데.
부사위 단 두 개. 아이고, 마비. 마비 있으면 내가 불리한 거 아니야? 뒤집기 벼라 무쌍하면 어떻게 되지? 서순이 어떻게 되지? 아이고 아프라. 레벨업이었구나. 강장제가 제일 필요 없을 것 같아. 무작위 전거 뭔데? 번역이 왜 이렇게 알기 힘들지? 낫! 육눈이면 자신을 저주한다. 이미의 주사위 하나를 던진다. 적이 같은 스테이지에 다른 적으로 변한다. 뭐 이상한 거 봤네. 들고 와볼까? 재밌겠네. 재미가 산점 준다. 야, 그러면은 극성 뒤집기 볼리주 쓰면 어떻게 되냐? 안 해보고는 못 배기겠는데. 해봐야겠구만. 튕기는 거 아뇨? 궁금한 건 참을 수 없다. 왜? 전사가 되물었어. 세다. 교체하면 피차나? 안 차려. 야, 너무 아픈데. 그만 받아 서 있다. 교체하고 변화 무쌍하면 어떡해. 똑같네요. 어서오세요. 두 배의 상태 효과. 근데 나 아직 상태 이상하는 거 없지. 상태 이상 관련된 거 좀 줘봐요. 어서 오세요. 오징어. 미라 어떻게 잡지? 발가락기. 미라는 불에 약합니다.
데미지. 모든 장비를 교체한다. 아니야, 내 장비가 더 좋아. 이건 4개 구분 하나도 안 되네. 안 돼. 발가락 트였어. 아. 죽었다. 본래는 너무 약한데. 저 육자리가 뭐였지? 주사위한 게 잃어버리는 거였지. 단 한 번의 기회. 뭐가 바꾸는 걸까? 이러다가 발가락 세우면은 바로 죽는데. 갈비지게. 이게 이런 게임이었지? 스테갈리. 스테갈리. 어, no, no, no. 러 특집이야 하는 게 헬로윈 특집이라는 거구나. 한돌 충전 시 피해. 물총. 화난 댕댕이. 아, 썩은 알. 끔찍한 물건이 들어있다. 또 궁금증 유발하네. 궁금한 건 참을 수 없다. 흠이 야, 죽겠는데.
살려줘. 모든 장비 파괴. 야, 이게 있었어야지. 아까 되게 굉장히 필요한 거였네. 실수로 썼다 넣으면 끝장난다. 재수 없으면 여기서 바로 죽겠는데. 제발 마지막 턴이야. 이걸 죽는다고? 이걸 올랐으면 나 뭐하고 살아. 아니 뒤가 없잖아. 하긴 뭐 지금 죽는 것보다 나중에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사는 거 맞나? 이게 산 건가? 아, 파괴가 이번만 파괴하는 거야? 다음 전투에서는 돌아오나? 괜찮네. 그러면 아, 막타 용연에 육각 렌치 필요 없고. 더 끔찍한 물건이 들어있다. 아, 너무 궁금한데. 아, 솔직히 너무 궁금한데. 이거 반칙이다. 잠깐만, 너무 궁금해서 그랬다. 아, 그냥 효과가 없네. 그냥 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 좀 까보자. 일이 안 나왔네. 빨리 알까봐 궁금하잖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유리칼 같은 건가? 그냥 배틀에 한번 쓸 때마다 이 데미지씩 떨어진다는 얘기야? 모든 적을 저주에 걸리게 한다. 아, 모두를? 나랑 너랑 발가락이. 유전 알고리즘인데 뒤로 가는 알고리즘. 과연
정말 끔찍하군. 아, 이거 쓸걸. 창이 더 센데. 근데 난 저거 안 나왔는데. 대상 바꾸는 거 안 나왔는데. 대상 바꾸는 주문 빨리 찾아야 된다. 에어컨 빼놓자. 하, 아직도 안 나왔네. 어떡하지? 안 나오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줘. 살려줘. 어떡하지?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와, 마비까지. 살려주세요. 유리칼 바꿔서 두 배 상태 올 거야. 제발 좋은 거. 자신의 땡눈 주사위를 잠근다. 아니, 대상 바꾸는 게 안 나온다고. 나왔다, 극성 뒤집기. 마참네. 뒤집기 역화 가자. 에러에 면역이 있음. 가젯이 너무 없어서 일자리 사야 될 것 같아. 독에 강합니다. 목표를 교체한다. 역파. 3낙, 아니 1낙. 아이고 힘들다. 아니 뭐다. 타그웨거 모데미지 999 피해를 입는다. 야, 이거 한방기네. 잠깐만. 야, 저거 개좋네. 잠깐만. 야, 왜 개좋아? 근데 여기서 다 굵게 발가락 찍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요거는 내가 가젯을 잘 몰라서 그냥 파괴범 할까. 쫄리는데 근데. 아, 이거 하나 더 사고 싶다. 가젯이 저럴 줄 몰랐지. 타노스. 그러면 발가락 찍기는 잠시 빼놓자.
뒤집기 대혼란 필살기 가능한데. 같은 거 단 남자. 빵야. 나쁜 씨. 뒤집기는 못 주잖아. 역할을 줄까 차라리. 내가 알까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타노스한테는 체력 별로 깎일 일 없어. 약한 사과다. 주사위가 이렇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고작 물총 속에 밖에 없다고. 호박이 어리면 뭐하게? 애호박! 하! 어이가 없네. 무작위척. 거품축. 해지 클리퍼. 두 개 다른 주사위 넣으란 얘긴가? 쎄 보이네. 뒤집기 대혼란함 가자. 어차피 제 잡은 레벨업인데.
어, 잡색. 행이야? 귀엽네. 어, 뭐? 야야야, 보고 쓴다. 잠깐만. 건담네. 네 개 다 짝수네. 곱네. 이가 있어. 그게 실명 저주. 살려줘. 발가락찍기. 다음 보스 아니잖아. 아닌가, 다음 보스는? 장비 복제. 쓸모가 없구만. 벤시 왜 이렇게 무섭니? 발가락 채워라. 조심해, 아니면 인간으로 변할 테니까. 목표를 교체한다. 근데 이거 있어도 같이 쓸 카드가 없네. 자신을 저주한다. 야, 근데 이거 상대한테 해봤자 내가 6 데미지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개쓸모 없어 보이는데.
대기 답이 없네. 불에 약합니다. 카운터 1. 주사위 던지. 1억성. 응, 1억성. 내 주사위에. 제일 큰 게 낫이었지. 아, 혼란 그만. 혼란스럽다, 진짜. 단계가 뭐였지? 기억력의 반대. 이게 그 디지털 치매인가 그건가? 홀수가 타겟 바꾸는 거고, 저 커다란 게 나시고, 저 네 개짜리가 시애틀 키스, 나머지 두 개가 뭐였지? 리모컨 하나랑? 리모컨에 욕 넣는 게 먼저겠네. 아, 거품송. 낫. 적을 저주에 걸리게 한다. 좋네. 아, 벤시 무서워. 싫어. 나 카드도 안 들고 왔다. 살려줘. 가젯 하나 들고 왔어야 했는데. 야, 저주 왜 이렇게 발동 잘 되냐? 고맙게. 아.
미치네. 사기치지마 닭대가리야. 주사위 한 개를 잠든다. 와, 가짓이 너무 없다. 헤지 클리퍼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뭔 소리야 이게? 데미지를 줍니다. 두 주사위가 다르면 그만큼 준다는 거야? 아, 차이만큼? 그러면 세네. 아닌가? 영뎀 가자, 영뎀. 이걸 핸들을 터내. 지워줘. 보세요. 유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엄살 들어갑니다. 이거 넣어놓고 바꾸면 어떻게 되지? 그래도 바뀌겠지? 당연한 거겠지? 이렇게 넣어서 4데미지 16데미지. 근데 영능 못 갖고 가네. 벤시제는 할로윈인데 오히려 더 차려 입었네. 말고도 깨진 유리. 아니, 데울란 써도 멀쩡하더만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은 껐다 켜자. 그냥 버그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한 턴이 지나야. 아이, 말투까지 봐야 돼. 아까 말고너 데울란 했는데 안 되던데. 한 번 더 해보죠. 이번에는 두 턴 기다려볼게요. 이게 안 되는 게 버그인 것 같은데. 이번 턴 작동하는 거 일단 맞아보고 다음 턴에도 이러면은 어떻게 해서. 버그 게임 수준.
아, 야, 게임 이렇게 만들래? 야, 그러면은 나도 되냐? 너만 되냐? 아니면 나도 되냐? 나도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나도 되네. 공평한 게임이었네. 개 공평한 게임이었어. 대박 뒤집기. 대리. 죽는 거 아니야? 그냥 다시 할까? 대혼란을 내가 맞을 필요가 전혀 없었네, 여러분. 제 패 잘 떠서 죽는 거 아니야? 말뚝 먹어라. 행냐? 대혼란이 혼란스럽다. 메버드 두개골 굴리던 때가 생각나네. 그게 왜 생각나 이 안보라. 대골판 운이 나빴어, 고마. 폰트 깨지는 거 엄청 많네. 미라가 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어. 붕대에 안 좋거든. 어렸을 때 최고로 귀여운 미라 토끼를 가졌었지. 울타리에 걸려서 다 풀어지고 말았지 뭐야. 비를 피할 겸 할 일을 찾아봤어. 특별 에피소드 온걸 환영해. 헬로윈이면 빠질 수 없는 친구 우리의 마녀가 왔어. 험나마 험나마 저기란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친구일 건가. 이번 헬로윈 특집이라서 한 녀석의 한 턴밖에 못 쓸 거야. 그래요? 그거네. 아, 영어 울렁증. 딴스런. 이게 똑같이 나오는 거야?
아니 이걸 여기서 능지 게임을 한다고? 안 돼. 아씨. 안 돼, 그냥 운빨 게임 합시다. 아, 그냥 운빨 게임 하자. 아, 이걸 능지 게임으로 바꾼다고? 여기서 두뇌풀과 동물? 야, 사자금기 너 뭔데? 야, 주문 뭔지 알려줘야지. 야! 주문 뭔지 알려줘야지. 층 바뀔 때 보고 가야 되는 거야. 두 주사위 차의 값을 가진 두 개의 주사위를 반환한다. 4 피해를 입힌다. 4를 4번 하라 이거 아냐. 거기에 레킹볼 돌려. 레킹볼은 효과가 뭐지? 최대 4, 카운트다운을 4 줄인다. 오오 안녕, 마침 네가 와서 내 의상 부분 좀 해줬으면 했는데. 유령이다. 나가 블링커야. 주문서. 피해를 입히고 이번엔 강화네. 피해를 입히고 두 개의 빈결 반복한다. 다이스 그립. 아무튼 그냥 맥댐 뽑으라는 얘기 아닐까? 분노 주문에 두 개 들어가 있네. 슬롯 못 바꾸지. 22 데미지를 넣어야 되고 분해 풀가동. 아 부담스러운데. 일단 눈보라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바이스 그립은 3개를 반환하지. 아, 분노 주문에 넣는다 쳐. 바이스 그립도 당연히 올려야겠지. 그러면 4랑 6을 넣으면 둘둘둘이 나오고 2랑 5랑 하면 3이 나오겠지. 아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2,4 넣고 2,2,2 뽑은 다음에 그냥 틀려도 되는데 대충 해볼까 그냥? 머리 아픈데.
대충해도 되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기는 하네. 백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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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텝. 상승이고. 다른 아이템을 사용한 만큼 1 추가고 홀수 6이 되면은 3 필요. 그냥 다 3 맞추라는 얘기가 아닌가. 아, 봐야겠다. 점마 체력도 봐야지. 19. 3을 맞추는 게 맞는 거 아니야? 1이랑 2 넣어서 3 만들고, 5 넣어서 상승의 것 만들고. 아니지, 6을 넣어야지. 돌려보고 안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자. 각인가? 백스텝이 3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상승의 검을, 그러니까 백스텝을 3개 쓸 게 아니라 백스텝을 상승의 검을 더 많이 쓰라는 얘기인가? 아이고, 백스텝이 두 개는 있어야 되네. 그러면 백스텝 두 개만 만들면 되겠다. 오답. 그러면은 상승검에 1을 넣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백스텝이 두 개만 있을 것 같네. 3은 백스텝에 넣을 거고. 3번 넣고, 3번 넣고, 사랑 5 백스텝 만들고. 아. 이거 맞다. 핫도그 커요. 하바나도 있네. 강화 슬롯 한 개 있네요. 아, 나 머리 아프다. 복잡하다. 주사위는 마이너스 1, 턴 시작 시 획득. 주사위 눈을 2배 올린다. 비용이 하나 있으면은 3배 올린다. 스냅드래곤. 결국에 하지로 막타를 치라 이거 아닐 거, 이거일 거 아니야. 두 더블 데미지. 트리플 데미지.
코스트에 올려서 하지로 3배 데미지 넣어라 이 말이. 이 말이겠지. 융돈이면 2만화를 얻는다. 아, 가서 해보자. 해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다. 아, 도그넬리우스. 한 턴에 42 데미지 넣으라고? 하지 데미지 넣는 거 까먹었네. 제대로 안 봤더니 하지가 두 개 넣는 건가? 목이 어접색. 육수사위 두 개. 선화가 턴 시작 시 획득이면은 저걸로는 만화를 못 얻는 거지. 결국에 돋보기를 써야 되네. 하지는 만화 4개 필요하지. 아, 강화 주문에 넣을 거야. 저거 때문에 실패할 것 같은데. 아, 헷갈려. 스냅드래곤 6에 넣으면 짝수로 되는구나. 오답. 수선화가 가면은 최소 2지. 이렇게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돋보기부터 하자. 결국에 만화를 얻으려면 필요한 거는 스냅드래곤이네요.
나라가 없으면 하지 주름이 안 들어오지. 감이 잘 안 오네. 된 것 같다고? 지사위가 남긴다고? 그냥 여기서 스냅 잡고 하지 스냅 하면 되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네, 이렇게 하는 거네. 코르넬 허접색 핫도그넬리온. 역시 킬각 보는 건 어려워. 에? 에? 시공 모양인데. 마침 살았어. 호박보단 주사위가 더 멋지지 않을까 생각했거든. 제 입장에서는 지네 종족 머리통 놔둔 거니까 되게 무섭지 않을까. 아, 주문 안 보고 왔네. 끌. 주사위 눈 마이너스 1, 1눈 주사위를 굴려서 했대. 낫. 슬롯 X의 주문을 제거하고. 그럼 결국에 낫을 6번 쓰라 이거지? 뭐 대충 그럴 거야. 딜 계산 안 해봤지만. 불사위는 뭐하는 애냐. 두 배로 올린다. 끌을 되게 여러 번 써야겠네. 아, 바이스 그립도 써야겠다. 여기 끌 얻고, 여기서 끌 쓰고, 바이스 그립 올리고. 둘. 아, 실수했다. 3을 2사비 넣어야 되는데. 3을 2사비 넣었어야 했어. 다시 했는데. 아, 이렇게 넣어도 3 나오지 않는데. 끌 넣고 나이스. 아, 이러면 6이 없어서 절대 안 돼. 다시 해야 돼. 둘 사이에 3 넣어야 돼. 아, 머리 뽀개지겠네. 잠깐만. 아, 세상에. 아, 아이. 잠깐만. 어휴, 세상에. 낫은 일단 필요 없고. 둘 사이에 3 넣어야 되고.
아유 왜 아유 왜 아유 뇌정 좋은데 끌은 더 만들어야 돼. 불사 위에다가 삼 두 번 넣고 또 육도 끓에다가 넣고 불사 위가 최대 5등 이러면 또 실수했나? 여기다가 5 넣으면 그러면 이렇게 4 얻을 수 있겠네. 야 이러면 또 실수한 것 같은데. 일단 바이스 그립 해볼까. 실수했네. 6을 잃어버렸네. 둘 사이로 6 만들 거는 남겨놔야 돼.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하게 만든 거 아니야? 체력 없다 이제. 불사위에 꼭 3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거 되게 어렵네. 바이스 그립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아, 어서오세요.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숫자를 올리는 게 결국에 둘 사이밖에 없나? 지금이라도 둘 사이를 다시 만들어야 되나?
너 복사를 하게 생각하고 있나? 아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결국에 둘 사이는 필요한 거 아니야? 1 넣고 다시 5 넣고 그러면 5는 어디서 만들지? 6을 2개 만들어야 되나? 아 바이스 그립 그러면 바이스 그립 또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여기다가 1, 6 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루프 돌리는 거지. 이렇게 아 뇌정지 온다. 뇌정지 시기 온다. 1, 2, 3, 4, 5, 6 이거 한번 더 돌려야 되지? 한번 더 돌려보자. 둘, 3이 넣고 5 넣고 바이스 그림 넣고 1, 6 넣고 6, 1 5 넣고 을 넣고 5 넣고 4 넣고 4 넣고 2 여기 넣으면 끝. 해치웠나? 아이씨 잘못 들어갔어. 야 위에 올렸는데 주문을 제거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딱 떼매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6만 때릴 수도 있나? 혹시 6만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에이 이게 틀리겠어. 아 근데 3은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3이랑 1은 아 무한이 아니야 이게. 서순 4까지는 상관없지. 3, 2, 1 빠이. 머리 아이고 머리야. 6 여러 개 넣어도 잡을 수 있나 저거는?
아니 발동이 안 되나? 근데 뭐 어차피 순수한 이득이 되니까. 들 쥐를 무서워한다고? 쥐와 함께 흐잡인데 내 머리가 물컹거리기 시작하거든. 예전 머리는 치즈, 고춧가루, 꿀로 요리해서 먹어. 도라이구만 이거. 식빵 맛. 호빵면이랑 비슷하지 않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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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발명가 흐졌어. 끝. 할로윈 끝. 이제야군.